모양이에요. 포도. 그래서 포도 모양이니까 자, 벌써 4강이에요. 4강.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 단어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는 이 G에서 이 G가 약간 똥처럼 생겼죠. 자, 똥 싸고 있는 뭐 강아지. Pig에서 P를 자, 여기 뭐예요? 돼지 코를 생각해 주세요. 코에서 한 대 맞아가지고 뭐가 나요? P가 나는 돼지. Dog은 떡을 생각해 주세요. 떡을 먹고 있는 오리. Rabbit은 빛을 생각해 주세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토끼. Bird는 여기 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벌보다 빨리 날아가는 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엄청 빠르죠?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자, 똥 싸고 있는 dog. 강아지. 코피가 나고 있는 돼지. 떡을 먹고 있는 오리. 자, 그림을 상상해주면 더 잘 외워지겠죠. 선생님이 이용하는 거는 그 두뇌학습법이라고 머리가 좀 쉽게 암기를 시켜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Rabbit,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토끼. 토끼를 상상하고 Bird, 벌보다 빨리 날아가는 뭐? 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강 벌써 끝났네. 자, 초등학교 1년 동안 암기할 단어 몇 개 안 되지만 이거 지금 한 10분 만에 거의 다 이제 암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타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타이즈를 생각해 주세요. 얼룩달록한 모양의 타이즈를 입은 뭐 호랑이. 라이온은 라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자. 이렇게 해주고 bear은 bear. 이거는 배라고 생각해 주세요. 배. 배가 나온 누구? 곰. monkey는 키. 열쇠죠, 열쇠. 열쇠 갖고 도망가는 원숭이. elephant는 여기 ant를 생각해 주세요. ant. 자, 개미가 깨물어 버린 누구? 코끼리.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해 볼까요? 타이즈를 입은 누구? 호랑이. lie 거짓말을 하는 사자. bear 배. 배가 나온 곰. monkey 키를 갖고 도망가는 나쁜 놈. 원숭이. elephant에서 ant. 개미가 꽉 깨물어버린 코끼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강 벌써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초등학교 1학년. 자, 벌써 끝나갑니다. 초등학교 1년 과정이. 벌써 끝나가요. 자, 일단 어때요? 1강 들어보니까 왜 총알인지 알겠죠? 자, 여기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양쪽에 있는 눈. 노즈는 자, 감기 걸렸어요. 노란 콧물이 나오는 코. 마우스는 마우스 쥐. 찍찍. 쥐를 생각해 주세요. 쥐가 어디가 커요? 쥐의 입. 핸드는 핸드. 한 손으로 악수해 주는 거예요. 악수해 주는 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퀴즈로 맞춰 볼까요? 한 글자라서 선생님이 역시 똑똑해. 선생님이 벌써 이거 한 글자니까 여러분이 다 보고 맞출까 봐 초성만 빼놨네. 초성. 자, 양쪽에 있는 눈, 콧물이 나오는 코, 쥐의 입, 한 손으로 악수하는 손 되겠습니다. 자, 1강 저 초등학교 게 또 있었네. 몇 개 더 남아있었구나. 끝인 줄 알았네. 선생님이 초등학교는 솔직히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약간 버벅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원래 단어가 이제 언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문인데 일단 초등학교를 좀 하다 보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도 어때? 빨리 미리 해놓으면 아주 쉽고 편하겠죠. 자, 암은 자, 여기 이걸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사과를 들고 가는 팔. 레그는 레고 모양으로 생겼어요. 레고로 만든 레고를 이렇게 끼워서 만든 뭐예요? 다리. 그 다음에 풋은 곰돌이 푸우를 생각해 주세요. 곰돌이 푸우의 발. 발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면서 이미지를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자, 맞춰볼까요? 사과 들고 가는 팔. 레고 모양으로 생긴 다리. 자, 선생님 이제 설명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거 욕이 아니에요.
자, 푸. 푸의 발, 넓적한 발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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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싸고 있는 강아지. 피, 피. 코피 줄줄, 피 흘리고 있는 돼지. 떡, 떡. 떡을 좋아해가지고 떡 먹고 있는 오리. 래빗.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토끼. 버드. 벌처럼 슉, 슉, 슉. 더 빨리 날아가는 새. 되겠습니다. 자, 100% 맞췄나요? 총알처럼 티, 티. 자, 마지막. 여기까지지? 자,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외운 것만 한 30단어 된 것 같아요. 30단어. 타이거, 타이즈를 씹은 호랑이, 라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자, 베어, 배가 나온 곰, 멍키, 열쇠, 원숭이. 그 연결어만 생각나면은 뜻은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엘리펀트, 앤트, 개미, 코끼리, 아이, 양쪽, 눈, 노즈, 노, 노란, 코, 마우스, 쥐의 입, 핸드, 한 손으로 악수, 손, 암. 자, 사과 상자를 들고 가는 팔, 레그, 레고, 레고처럼 탁탁탁 만든 다리, 풋, 푸, 곰돌이 푸의 발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 초등학교 1학년 1강을 해봤는데요. 자, 초등학교 1학년 1분 동안 암기할 거를 몇 분 걸렸냐? 한 1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10분 만에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뇌학습법으로 연결학습법, 선생님이 개발한 연결학습법으로 총알처럼 팡팡 맞춰봤어요. 암기해봤어요. 자, 암기는 공부가 아니에요.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만 하면 되니까 암기가 아니에요. 퀴즈로, 퀴즈로. 오케이? 안녕. 안녕.